자, 2022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 인간의 그 존재를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인간의 기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왜 짐승과 다른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이 단세포 유기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리고 박테리아로 진화되고 식물과 동물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에 대해서는요,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뭐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고 그리고 모양은 혼이다 라고 말한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처럼 생겼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양과 형상을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양과 형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요,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토기장이가 흙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빚어서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원재료가 뭘까요? 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숨, 호흡, 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예? 리빙 소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되게 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결 1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는 순간에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도 함께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가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 것이죠. 이 자존성, 그리고 전지전능성,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불변성, 네 번째로는 무소부재성, 편재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속성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우리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없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네 가지 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도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런데 이 밖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선과 오래 참음과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짐승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심장이 빡빨리 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심장이 뛰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양심의 가책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뭐 강아지 또 고양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 스타킹을 물어 뜯고 고양이가 침대에 오줌을 쌌다고 해서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주인의 스타킹을 물어 뜯는 거야? 나는 아직도 소변을 가리지 못해, 왜?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투신 자살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짐승들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나요?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은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게 뭘 말하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뭐죠? 방금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영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원래 영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너무나 분명하게도 질서정연한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주신 복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짐승들의 이름들을 지어줬고요. 모든 피조물들은 영화와 전기의 관을 쓴 아담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내고 팔공산 갑바위와 같은 커다란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요. 관계가 맺어진과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의 말씀도 읽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아이콘이 나왔어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그 화면에 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그 응용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것, 화면에 떠 있는 노란색 카카오톡 아이콘, 그걸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과 내가 접속이 돼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투쟁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걸까요? 아니면 땅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뭔가를 빼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는 것은 이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미움으로, 분을 분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우리의 포지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둠의 권세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어 쫓고,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죽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풍랑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어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풍랑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풍랑을 만났지만 내 앞에 바로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주님이 그 파도를 발로 밟고 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든 피조세계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도 점집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부적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예? 관상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돼지 머리 앞에, 예? 고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탐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불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메사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다스리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게 도와주셔서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고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서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